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Foreign Affairs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Why nobody invests in Japan? 왜 외국의 기업이나 자본가들이 일본에 투자하려 그러지 않느냐는 겁니다. 리처드 카츠라고 미국의 카네기 카운슬의 수석 연구원이 있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유엔기구인 웅크타드가 매년 이제 전 세계 196개국의 이제 투자, 외국인 투자 상황을 이렇게 분석해서 발표하는데, GDP 대비 FDI 스탁을 퍼센테이지로 해서 쭉 1등서부터 196등까지 하면 여러분, 바닥에는 당연히 북한 같은 이렇게 폐쇄적인 경제 국가가 있겠죠. 근데 창피하게도 일본이 북한 수준입니다. 이 지표에서 북한보다 약간 위쪽일 정도로 GDP 대비 외국인 투자 스탁이 적다는 겁니다. FDI 스탁을 그 GDP 대비로 비교해 보면 1990년대 말 일본은 1.2%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뭐 4.4%, 아직 아주 낮은 거죠. 근데 1990년 말 일본이 1.2%일 때 선진국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28%였어요. 그리고 현재 일본이 4.4%일 때 지금 선진국은 44%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개방이나 국제화에서 일본이 엄청나게 뒤지니까 진짜 저 일본이 체면국에 쪽팔리게 북한 수준으로 개방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투자 개방이.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에는 일본하고 비슷했습니다. 뭐 1.2%나 2%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놀랍게도 현재는 14%로 좀 올라갔죠. 일본처럼 쪽팔리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그 외환위기 때문에 한방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카테오 호시하고 카지오 키요타라고 일본 학자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에 일본이 이렇게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폐쇄적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면 이미 2015년에 한 5, 6년 전에 GDP의 35% 정도로 FDI 스탁이 올라가고 그러면 일본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경제 성장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못 미치더라도 한 30몇 퍼센트만 돼도 일본이 굉장히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거라 그러는데 사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황금의 투자 대상국이죠. 시장 규모가 크잖아요. 또 소득수준이 높으니까 높은 구매력, 또 이 숙련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뭐 부품, 소재 업체가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최고의 투자 대상국인데 왜 저렇게 일본이 외국인 투자를 뭐 안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모르겠냐 하면 제일 큰 이유는 저희 리차드 카츠가 한 얘기는 태평양 전쟁 패전의 일종의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저 사진 보세요. 일본 천황이 메가 대통령하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태평양 전쟁 때 천황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키도 훨씬 메가 장군보다 작고 사실 미군의 통치를 받았죠. 패전 후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나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미군에 이렇게 지금 지배를 받지만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개방해버리면 미국 기업의 지배를 일본 산업이나 일본 경제가 받는다 그래갖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그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관료들은 전통적으로 반 FDI 정책을 써왔대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일본이 재건을 하려 그러면은 뭐 미국 기업이나 프랑스 기업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 일본 기업 뭐 미츠비시, 히타치 중심으로 산업 발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정책을 쭉 써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뭐 심하기만한 방해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제 OECD에 들어가려면 투자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해놓고 뒤로는 교묘한 투자 장벽을 쳐가지고 외국 기업이 자유롭게 못 들어오게 했죠. 근데 일본의 그런 속성은 꼭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 자유화도 똑같습니다. 1980년대 이제 미국하고 미일 무역전쟁이 아주 그냥 빡세게 붙었는데 그때 항상 일본 관리들이 워싱턴에 가서 우리 그냥 관세율 낮추고 시장 개방할게 일본 시장 그래 놓고 형식상으로는 관세율은 낮추는데
보이지 않는 비관세 무역장벽을 막 치는 거예요. 쉽게 뭐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든지 무슨 뭐 위생 안전 기준을 막 미국에 어렵게 미국 기업이 뚫고 들어가게 어렵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투자 자유화도 늦췄고 무역 자유화도 일본이 늦췄죠. 이게 이제 과거 지금은 뭐 많이 일본이 정부가 안 그렇지만 과거 일본 정부는 그래 뭐 관리들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과거에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그때 정부 관료를 해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의 생각도 일본 관료들하고 비슷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로 한방 빵 맞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기본 정책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그게 적극적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뭐 삼성, 현대, LG 우리 국내 기업 위주로 산업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의 패턴이나 철학이 일본의 어떤 패턴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일본의 독특한 경제 산업 구조입니다. 게이레츠, 우리말로 하면 계열화죠. 계열화로 복잡하게 얽힌 일본 경제입니다. 이제 수평적 게이레츠는 뭐 서로 상호 출자를 통한 기업 집단이죠. 우리 뭐 스미토모 미쯔비시 같은 거고 수직적 계열화는 하청 계열사 이런 구조인데 지금 이게 리차드 카츠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에는 기업 집단 있지 않습니까? 미쯔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그룹이 그리고 같이 기업 집단이 2만 6천 개의 모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5만 6천 개 계열사가 있대요. 그랬고 약 이 기업 집단이 1,800만 명을 고용하는데 일본 전체 고용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거의 일본 경제의 뭐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계열화로 서로 얽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식스 기업 집단 그 큰 6개 기업을 말하면 미쯔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산화, 후요, DKB 어떤 기업 집단인데 저 표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6개의 기업 집단이 안 하는 산업이 없어요. 제일 위에 뱅킹, 은행업, 트러스트 뱅킹, 그 다음에 생명보험, 그 다음에 뭐 해상 화재보험, 트레이딩 컴퍼니, 무역상사, 철강, 화학, 쉬핑, 해운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얽혀있기 때문에 설사 뭐 영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 뭐 그 미쯔비시 그룹의 어떤 철강 회사를 하나 인수해도 사업을 하기가 힘들, 인수하기 자체도 힘들고 설사 인도하더라도 막 계열화로 얽혀있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힘든 거죠. 이게 뭐 일본 경제의 특수성, 계열화는 특성 때문에 외국 기업이 들어가는 게 힘든 거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 있습니까? 그 나고야 옆에 있는 아이치현에 제가 가봤는데 도요타 자동차의 계열사가 1,000개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4만 개 부품 공급 업체가 있는데 이게 다 하청 계약으로 맺어져 있는데 이 도요타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아 우리 도요타 계열사의 멤버를 어느 한 기업이라도 다른 기업 집단 뭐 스미토모나 이런 데 파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근데 하물며 일본 내 다른 기업 집단에 파는 것도 막 꺼리는데 뭐 미국 기업이나 영국 기업한테 안 팔라 그러죠. 근데 여기 바로 이제 일본이 FDI를 못 거둬들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 왜냐면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M&A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뭐 한국의 어떤 기업을 사갖고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그린필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맨 땅에다 공장 지어갖고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오는 FDI, 외국인 투자 형태를 보니까 80%가 기존에 있는 미국 기업, 영국 기업 사고 들어오는 거예요. M&A 형태의 외국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린필드, 순수하게 공장 짓고 하는 건 20%밖에 안 되는데 여태까지 쭉 일본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중에서 M&A 형태에 들어오는 건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 기업을 일본 기업들이 안 팔라 그러는 건지 외국 기업이 못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 일본에 대한 외국 투자가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일본도 이제 그 나름대로 2000년대로도 노력은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뒤집으면 안 된다. 우리 뭐 쪽팔리지 않냐 북한 수준으로. 그리고 고이즈미 수상이 이제 2001년에 집권하고 나서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FDI 스탁의 GDP 대비 1.2%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2011년까지 한 10년 내에 5%로 올리자 그래갖고 막 투자 자유화 노력을 하고 고유주의 수상이 약간 개혁 개방적으로 많이 몰아붙였어요. 일본이 어떤 기득권 세력하고 싸우려고. 그래갖고 이제 2008년에 겨우 4%까지 올렸습니다. 1.2에서 많이 올리는데 거의 안 올라가는 거예요. 4%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아베 수상도 나름대로 뭐 이 투자 자유화를 해서 노력했는데 4.4, 그냥 0.4% 올라갔습니다. 근데 현재 아까 4.4%면 이거는 선진국은 이미 GDP 대비 44%예요. 그러니까 이 국내 경제에서 외국 투자 비중이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렇게 노력했어도 안 됐는데, 야 그럼 다른 나라도 이렇게 폐쇄적인 투자에 대해서 폐쇄적인 경제에서 개방 경제로 가면 갑자기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건데, 예, 안 그렇죠.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환위기 나기 전에 한 2%였는데 현재 14%로 확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자의반 타의반을 한방 의도로 맞고 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외국 투자에서 폐쇄적인 여전히 안 되겠다고 정부나 기업, 국민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 대한 외국 기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갖고 왔고 14%로 올라왔으면 그래도 뭐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체면 손상할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구 동구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도 소비에트 연방으로 있을 때는 7%인데 지금 55%로 확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 뭐 구동구의 8개국 모델은 이렇게 뭐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이런 55%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이 동구 제국은. 자, 그러면 이제 그 이 모든 일본의 경제학자고 우리 외국의 경제학자가 보기도 제가 보기도 그래요. 일본 경제가 좀 활성화되려면 외국인 투자를 자꾸 유치해야 되는데 가장 크게 내세우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리차드 카츠 그 글에 의하면 전문기관이 이제 디지털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해갖고 그 나라 국민 경제가 얻는 베네핏, 혜택을 64개국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일본 또 촉발입니다. 53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분야, 무슨 IT, 정보통신, 무슨 AI, 인공지능 분야, 빅데이터 분야에서 일본이 투자 개방을 안 하니까 그 혜택을 얻는 게 거의 꼬라비 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는 앞선 선진국이지만 이 IT 분야 뭐 이런 분야는 우리가 앞선 부분이 많거든요. 일본에 비해서. 근데 일본이 과감하게 투자를 개방해주면 이 분야에 우리 앞선 IT 기업 이런 데가 들어가 디지털 분야 기업이 들어가서 일본 경제 발전에 할 텐데 일본이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금 일본이 중소기업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아주 심각하답니다. 약 지금 60만 개의 일본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일본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 산업으로 탄탄한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술력이죠. 돈을 잘 번대요. 이 60만 개 중소기업. 근데 문제가 2025년 약 5년 후면은 이 중소기업의 오너 경영주들이 70세가 넘는 데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많은 기업이 후계자가 없대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약 한 60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진짜 후계자가 없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일본 경제. 대혼란이죠. 60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이 문제는 작년에 일본 정부의 자문하는 FDI 투자자문위원회가 이 권고사항으로 작년 봄쯤 낸다 봐요. 이 이야기를. 근데 이제 문제는 같은 해 여름에 일본 정부의 이제 외국인 투자협정 최종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의 최종 보고서에 이 내용이 있으면 일본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후계자가 없으면 일본 사람이 중소기업을 안 살려고 하면 외국 기업한테 다 팔아갖고 이 고용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본 정부가 싹 뺐대요. 뺐댑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대량 실업이 나더라도 지금 일본 경제를 버티고 있는 게 탄탄한 부품 소재분야 중소기업인데 이거 외국인 손, 특히 차이나 중국인 손에 들어가면 이제 일본이 더 국가적으로 국민 경제적으로
잊어버리는, 피해보는 게 많다고 일본 도쿄의 관리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긴 했답니다. 이 리차드 카치의 얘기는 여론이 변했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뭐 외국 기업은 일본 경제 피를 빨아먹는 흡혈기다 그런 뭐 책을 냈는데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15만 권이 팔릴 정도로 일본 국민 정서에서 엔타이, 포린 캐피탈, 엔타이 외국 기업에 대한 감정이 했는데 요새는 여론조사를 하면 야, 그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게이달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 협의회. 저도 게이달련 간부들하고 동경가서 저녁을 왔는데 대부분 연세가 많아요. 창업한 세대고 이렇게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는 그 대응이 느리죠. 그리고 또 일본 산업, 일본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겁니다. 왜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냐? 근데 이 게달련 회원들이 1,400개 주로 일본의 대기업이고 오피니언 리더들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일본의 게달련 못지않게 일본 경제 동호회라고 있답니다. 케카이, 도유카이라고 하는 경제 동호회인데 약 950개 일본 이제 경영인들이 모임인데 이쪽은 조금 게달련 약간 저 올드타이머 보수적인 일본 경제하고 다른 것 같아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일본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외국인 투자로 적극 유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그 게달련보다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일본 정부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쉽게 말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2013년 기업 지배부도 개선 코드 2015년 이런 걸 맹기라고 야 너 미쯔비시 히타치 너희들도 주주의 가치를 중요시하지 넌 뭐 시장 점유율 높이거나 뭐 기업 볼륨 키우는 것보다는 수익성 제고로 이제 모든 거를 이렇게 움직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걸 맹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하고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별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매스컬 야, 우리도 뭐 큰 기업 팔았다. 뭐 닛산 자동차 르노한테 막 팔고 도시바 메모리사 180억불에 팔고 샤프는 대만의 홍화이 정밀공업 팍스콘입니다. 애플 그 아이패드 맹이는 팍스콘에 팔았다고 홍보하는데 이 Foreign Affairs라는 기사를 보면 That's all.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 그나마 이렇게 뭐 성공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카를로스 곤이죠. 카를로스 곤 르노의 회장으로서 닛산을 인수할 때 딱 갖고 코스트 킬러라고 무지하게 닛산 직원 2만 명을 감원해가지고 공장을 또 폐쇄해가지고 1년 반 만에 그 만성적인 적자 기업 닛산을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일본이나 전 세계에서 자동차 황제로 존경받고 이렇게 막 환영받았는데 2018년에 회계 부정으로 구속됐어요. 그냥 일본 정부하고 검찰이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카를로스 곤이 나 이거 억울하다 그러면서 탈출 마지막 007 제임스 본드식으로 탈출하지 않습니까? 저게 제가 보기에 아직도 일본의 어떤 사회적인 주류 계층이 외국인 투자에 갖고 있는 어떤 엔타이 감정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외국인 투자에서 좀 개방적이 되고 그리고 일본 경제 활성화되면 진짜 일본 정부, 일본의 그 재계 지도자, 일본 국민들의 혼연일체가 되었고 무슨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은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과거에는 똑같았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려. 근데 이제 외환 위기라는 외부적인 어떤 그 이 임팩트를 받아 갖고 우리나라는 180도 정책을 전환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 갖고 외국 자본을 활발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본은 그런 계기가 없어서 아직도 이제 파격적으로 어떤 투자 개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경제가 확 뛰어올라서 고도 성장을 못하고 멈칫거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